수호구가 사이버로 적색물 지금 지금 아나보리 터지나요? 레츠모스 레츠모스 오 레츠모스 레츠모스 믿는다 라이언 레츠모스 아나보리 레츠모스 믿는다 제발 제발 라이언 아 근데 지금 어? 지금 클브리가 저거 뒤져있 거죠? 아 지금 동점력 제발 제발 클브리 버텨줘 클브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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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리 오버리 잠깐 뭐 되는 거야? 어그리 캡 이긴 거야? 이겼으니까 이 승리의 기운으로 오늘 새로 나온 신캐 이기마쇼 가제 도나리테 야만이 제퍼 이 친구가 바스트의 라인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 승리의 기운으로 야만이 제퍼 가차갑니다. 에이신 플래시 이후로 승가 라인이 이렇게 예뻤던 적은 없어 진짜. 일단은 담보권으로 먼저 재물 받쳐봅니다. 재물이니까요 이 재물. 자 이제 재물 받쳤고요. 지금 내 손이 새빨갛게 불타고 있다. 야만이 제퍼를 뽑으라고 힘차게 외치고 있다. 바크레스 겉도 피가 가져와 야만이 제퍼 제발. 어? 버버링? 어! 어! 야! 제발! 두 명 나올 것 같다고? 다음인가요? 다음인 것 같은데? 제퍼? 제퍼? 쇼게키! 겐게키! 모게키하! 곤도르프 도주츠니 제키와 나시 데스! 없는 캐릭터! 없는 캐릭터! 아. 없는 캐릭터! 아 좋아! 그래 에이콘! 그래 아 느낌 진짜 좋았는데 이렇게 이 사장이 나왔으면 다음에 또 안 나올 일이 많거든요. 주얼 얼마였지? 미즈와 히오케스 이 오버하는 것 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리키? 아름다운 내 가슴을 레스를 자 우승 기념으로 자 결제 태도 자 6297주얼 딱 4번만 합니다. 아, 제포 진짜 뽑고 싶다 진짜 외모 탑티어야 진짜 저 승가 라인 저 승가 라인이 흔들리는 거 보고 싶다. 오. 가자! 제퍼, 제발! 솔직히 이거, 이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재물이야, 재물. 어! 빼버리! 빼버리 몰라! 빼버리 몰라! 빼버리 몰라! 빼버리 몰라! 빼버리 모른다. 아니, 이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 자, 리키. 비가 모아대 지치오 음. 메인 컬러와 하피의 기로. 勝負は後で迷ったけど私が届けたいのは 자 피카츄 있습니다. 피카츄 해피의 노란색 피카츄 노란색의 기운을 나한테 줘. 알았지 피카츄? 피카츄 자 피카츄 얘야 얘 얘 야만이 제퍼 얘야 알았지? 피카츄 자 노란색의 기운 리키가 지정한 노란색의 기운으로 갑니다. 피카! 피카츄! 피카츄 믿어도 되는 거지? 아 피카츄 야 엎드려 야 엎드려 야 엎드려 야 노란색 기운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야 롱샷이 나오면 어떡해. 어? 피카츄 헬월드 가고 싶어? 총 맞고 싶어? 피카츄 노란색의 문을 내게 줘. 피카츄
자, 피카츄. 내가 한 번 더 기회 준다. 할 수 있지.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밀어도 되는 거지? 피카츄. 어!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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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피카츄! 피카츄! 제발! 피카츄! 피카츄! 제발! 피카츄! 피카츄! 제발! 야만 제발! 제발! 이게 마지막이야 제발!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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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이 제퍼! 피카츄! 피카츄! 다음인가? 다음인 것 같은데? 다음? 다음인가? 피카츄! 다음인 것 같은데? 피카츄? 진짜 다음인 것 같아! 진짜 다음인 것 같아! 피카츄? 진짜 다음인 것 같아! 진짜 다음! 피카츄?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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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스케줄こそが 승리의 길입니다. 뭐 앞트임은 똑같네. 근데 이런 말을 뭐하지만 에이신이랑 저랑 궁합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진짜 에이신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파타 맞는 건가? 뭔가 좀 이제 간절함이 좀 부족하다는 좀 그런 느낌이었고요. 파타라도 좀 치고 싶은데. 파타 맞는 건가? 뭐 피카츄 뭐 삼성문은 삼성문이니까 잘했다. 그래, 고생했어. 고생했어. 에이신 플래시 이후로 승가 라인이 이렇게 예뻤던 적은 없어 진짜. 에이신이 진짜 저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미 삼성문이 나왔으니까 안 나오는데. 갑니다. 지금 내 손이 새빨갛게 불타고 있다. 야만인 제퍼를 뽑으라고 힘차게 외치고 있다. 폭렬 꺼뚜 빙가. 아, 근데 인간적으로 삼성문이 나왔으면 다음번에는 역시는 역시인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역시는 역시인가. 아, 내 10만원. 설날 때 돈 쓸 일 많은데. 저 가슴에 눈이 팔려가지고. 설날인데 카카오에서 뭐 주얼 같은 거 주지 않을까? 아. 안녕하세요. 영감 수집가 필수적인 윤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일정과 시간을 말이죠. 2024년 2월 10일 토요일. 2024년의 설날 당일 낮 12시 04분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왜 찍냐면 말이죠. 카카오게임 이제 카카오에서 설날이라고 해서 5만 무스면 1500주얼 주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 사람에게 몇 억이든 투자해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 이 1500주얼 받아서 제가 그동안 정말 노리고 있었던 말캬로라고 불리는 이 미드라인이 너무나 예쁜 새로운 오마무스의 야만인 제퍼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교환 PT 67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지난 챔미 때 무승의 기운을 받아서 태도 10만원 결제 태도로 보였습니다만 야만인 제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야만인 제퍼 성능이 별로라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뽑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미드라인 보시죠. 미드가 너무 예쁩니다. 순수한 가슴으로 말하는 여자. 저 미드를 매번 흔들리는 거 볼 수 있다고 생각해보시죠. 이 야만인 제퍼 너무 가치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미드라인이 너무 예쁜 야만인 제퍼를 위해서 끼에가에서는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저의 직장 동료 뽑기의 왕 폭렬 카피거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약간 좀 이
공간이 좀 울리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 근처에 비단고 복도고요. 회사 안에 사무실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설날이어가지고 직원들 휴게실에서 많이 자고 있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샤이닝핑거 어디 갔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샤이닝핑거님은 저랑 갓핑거랑은 달리 이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설날 연휴를 즐기고 계십니다. 저랑 갓핑거는 이제 일하러 나온 거고요. 놀면 뭐 하겠습니까? 자, 아무튼 뭐 각설하고 오랜만에 동시에 뽑기로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싸다고 할 순 없지만 그나마 싼 설맞이 2회 한정 주얼 1500개를 2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인데요. 이거 구매해서 합니다. 이게 야만인 제퍼를 노릴 수 있는 저의 마지막이에요. 통분은 너무 그럼 너무나 고마워요. 그러면 바로 제가 세뱃돈 드립니다. 갑핑거. 자, 갑핑거님 이 친구입니다. 1500주로 받았고 진정한 설날 1월 1일 기운을 갓핑거 터뜨릴 수 있을지 동시에 누릅니다. 고토 제발 핑거 말 둘 다 나오면 대박인 거야. 어? 제 버퍼링이 조금 어? 아 제 버퍼링이 조금 있었어요. 아 저는 롱이고요. 가면 눌러 주시죠. 근데 롱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나온다는 들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나온 건 본 적이 없지만 롱에서도 나온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둘 다 나가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갓핑거님은 이제 끝났고 여기 좀 즐겁지가. 저는 여기서 현재 한번 갑니다. 결제 때도 가요. 제발 나와라 진짜. 고통 핑거 제발. 어? 버퍼링? 제발. 아롱 어! 어! 롱인데! 롱인데 지금! 어? 제발! 떠돌이ついてみせる私だけの勝利の形に 아 이거 갓핑거니 갓핑거 갓핑거 최. 야 아들 롱이 나오네요. 아 이제 아 근데 대박인다. 아 롱인데 나오네. 아 제가 지금 그동안 야만인 제퍼를 이사장님 나오고 삼성분 나오고 이렇게 롱에서까지 나오고 정말 별 놀라운 가차를 봤습니다만 정작 제가 원하는 제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아무튼 롱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이 멋진 풍경 보여주신 갓핑거 감사드리고요. 하... 아 근데 진짜 나오긴 나오네. 롱이 진짜로 나 처음 봤어. 페이보릿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모릅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 저도 여기서 10만원까지 쓰기에는 얘가 조금 약간 애매하고 하거든요. 아무리 미드가 예쁘다고 하지만 나중에 2주년 교환권도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갓핑거 갓핑거가 원래 지금 80치 이때 강하거든요. 저 믿습니까? 왜냐면 이 미드라인을 뽑을 수 있는 미드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갓핑거 핑거 이 나오도 됐잖아. 어? 자 페이보릿 아까 롱이었으니까 계속 롱이었으니까 이번엔 페이보릿 나온다. 아. 가슴을 태운 것처럼 괴롭다.
우리 오늘 설날에서 일하니까 법정 힘으로 돈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오케이니 노토타 강교 대출학나노 샤카르산 갑시다. 야 가자 가자. 아야 진짜 야 거짓말 아니야. 진짜 350조만 한번 인간적으로. 자 진짜 진짜 했어요 갚힌 거. 자 1532조. 자 마지막 한번 더는 못해 나도 이제. 나라 쇼부! 뜬뜬뜬뜬뜬뜬뜬 빠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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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폭력 갚힌 거에 손이 불타고 있다. 야만이 체포를 뽑으라고 저 미드라인을 만지라고 그거 갚힌 거에 손이 힘차게 외치고 있다. 바크리스 고도 핑고 진짜 지어자는 거야 제발. 어? 진짜 페이버리 진짜 롱 계속 나자 제발.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가자 할 수 있어. 야 세 번만 더 하자. 자 진짜 나 깔끔하게 이거만 하고 마무리 짓는다. 갚힌 거 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갚힌 거가 두 번째 안 나오면 120, 130대쯤 나와요 갚힌 거가. 자 할 수 있습니다 갚힌 거. 네. 결제 태도 20만원짜리 피규어 아직 두 번 남았어. 아직 두 번 남았어. 갚힌거 지금 롱 계속 나오다 페이버리는데 안 나왔어. 그럼 다음에 나오겠지. 다음엔 내가 보기엔 이 사람 나올 것 같은데. 오레노 코노 테가 막카니 모에르 쇼리오 츠카메토 도도록 사케베 바크네스 제퍼 제발 그만해라. 제퍼 제발 바뀔 수 있어. 아까 롱에서 바뀌었잖아. 바뀔 수 있어. 할 수 있어. 뽑을 수 있어. 쏠 수 있어. 자 원래 전에도 갚힌 거가 여기서 137대 한번 뽑았던 거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갚힌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갚힌 거가 깔끔하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빙고 이사장 나와라. 이사장?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아무튼 갚힌 거 이게 우린 최선을 다했잖아요. 일단은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야만인 제퍼가 아니라 야만인 제퍼였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인공지능 미사일. 야만인 제퍼 아무튼 최선을 다했고요. 뭐 어쩔 수 없죠. 137.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신 못 차렸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았지만 우리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만인 제퍼가 아니라 야만인 제퍼.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롱에서 바퀴가 나왔다는 게 그 영상 유튜브 각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楽しい思い出も作れましたし 쿠키 좋아해? 야 이렇게 끝낸 거 다 생수처럼 했죠. 500개 단법으로 해보자. 세 번 인간적으로 나오겠어요 여기서? 단법 세 번 140. 아이고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여기서 야
놔! 이거 놔! 아, 이거 놔. 진짜 마지막에 한 번. 형님, 도박에 빠지면 인생 조진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조금 자제해달라는 거예요, 자제. 이 캐릭터 한번 바꿀까요? 아리바 요스바노 크로바오 다가수 히티오와 아리마텐 150이야 제발 나올 때 됐잖아 제퍼 나올 때 됐잖아 제발 수없이 여러분 지금 교환 PT 150 보이시나요? 이거는 여기까지 왔으면 인간적으로 이건 천장 치라는 거야. 너무 아까워.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냥 30만원짜리 피규어 하나 사고 이 야마니 제퍼의 저 미드라인을 이용해서 뭔가 여러가지 그림 소스 그거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뭐 30만원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방송이 끊겼는데 갑빙거의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서 이제 막 눈물이 나려고 해서 잠깐 영상을 껐거든요. 아무튼 교환비 때 150까지 왔으면은 이거는 이걸 버리고 간다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갑니다. 그래서 갑빙거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갑빙거 무조건 제가 천장 터서라도 뽑습니다. 야만이 제퍼.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마시고요. 근데 보통 이러면 나오더라. 이러면 꼭 이사장이 나온다니까. 아 아니네. 꼭 이러면 나오더라고. 어? 빼버림. 이러면 나오나? 나온다. 이러면 나오나? 어? 좀 싸한데? 어? 어? 야. 아, 네. 뭐 원더 있긴 있지만 오, 컴플레스 유. 컴플레스 유. 원더 있으면 좋아요. 참. 我が夢で、あらゆる役をも打ち払おう。아, 두 개가 나왔는데 없는 캐릭터. 저도 없는 거? 없는 건데 화일 루돌프. 이거 뭐라고 하죠? 얘 누구라고 하지? 화일 수 없는 캐릭터 유명하네. 한조? 한조 루돌프. 새로운 캐릭터 나왔어요. 그래, 천장 치면은 결국 또 새로운 캐릭터를 또 얻으니까 기세를 모으자. 자, 인간적으로 다음에 나와라. 여기서 나와라 제발. 이사장 나와라. 제발 두 번째 페이버리 제발. 제발 여기서 나와줘. 진짜 인간적으로 여기서 끝내자. 진짜 천장 가지 말고 갑핑거의 명예를 위해서 제발 갑핑거의 명예 제발 갑핑거의 명예를 위해서 여기 끝내자. 제발 갑빙거의 명예를 위해서 제발 제발 여기서. 이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니 자기가 진짜 이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이 친구랑 궁합이 정말 좋네. 하얀이랑 정말 궁합이 좋네 진짜. 야 자, 2연속 페이보릿인데 하얀이대. 야 이거 천장 칩니다. 걱정을 마시죠. 인간적으로 이사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하자. 은퇴한 거 아니야 이사장? 은퇴됐나? 클린스 아닌가? 페이보릿 3연속 페이보릿 진짜 인간적으로 나오자.
인간도 여기 나오냐? 갑핑거의 명예를, 갑핑거의 명예, 야, 갑핑거의 명예를 위해서 천장을 치지 말자. 제발, 제발. 갑핑거의 명예를 위해서 천장을 치지 말자. 담인가? 담인 것 같은데? 다 담인 것 같아. 담인 것 같아. 다 다음이야. 진짜 다음이야. 제발, 갑핑거의 명예를 위해서 제발. 야만이 제발, 제발. 진짜 다음. 갑핑거의 명예를 위해서 제발. 理解不能? 上等だ! ロジックは俺が証明してやる! "야, 없는 캐릭터, 그래도. 야, 없는 캐릭터. 야, 없는 캐릭터인데. 야, 이 친구가 나오네요. 야. 야, 에어샤크, 야. 자, 180. 자, 180인데. 그냥 새 액땜. 새 액땜. 우리끼리 그냥 새 액땜이라고 생각합시다. 야, 진짜. 원래 이렇게 한번 좀 안 터져줘야 다음에 또 좀 숨풍숨풍 나오니까. 자, 갑핑거가 천장 치는 것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주세요. 두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면 더 열받을 것 같아. 진짜. 와, 이거! 여기서 나오면 진짜 더 열받을 것 같아. 진짜 천장 바로 전에 나오면 진짜 개열받을 것 같아. 진짜. 진짜 욕할 거야, 진짜. 사이게임즈 진짜 만약에 야만이 제퍼 나온다, 저게 야만이 제퍼다 그러면은 190에 나온다고. 천장을 가지고 190에 주라 같이 고소하러 가시죠. 진짜 진짜 욕할 거야. 진짜 진짜 욕할 거야. 진짜 아예 없는 캐릭터 나와. 제발 아예 없는 캐릭터. 탈신 나와라. 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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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아, 근데 뭐 태요 좋으니까. 네, 태요랑 또 저랑 궁합이 되게 좋네요. 어, 태요 불꽃 태, 특히 불꽃 태요랑 저랑 궁합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자, 뭐 바로 너무 갑시다. 어쩌고 우리 한번 계속 뽑을 거니까. 어. 자,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정말 갑핑거의 커리어를 좀 이렇게. 갑핑거의 커리어의 천장이라는 이 커리어를 남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자, 또 페이보릿이죠? 선배 여기서 나온 거야? 200번째. 탈신 나와라, 인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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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の風を追い越して私は脳波瀬吹き渡る。わあ、いや、 진짜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200번 뽑기 나온다고? 천장 바꾼 것도 아니고 200번 뽑기 나온다고? 와, 진짜 쓰레기 게임이다 진짜. 진짜 200번 뽑기 나온다고? 천장을 쳐서 바꾼 것도 아니고 200번 뽑기 때 20번 마지막 뽑기 나온다고? 아, 야, 진짜. 어이, 형님, 축하드립니다. 네, 쓰레기 게임이야, 진짜. 여러분, 이 게임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개쓰레기 게임이야, 진짜. 진짜 쓰레기 게임이야, 진짜. 야. 이거 뭐, 바꿔야지, 어떻게 해서. 뭐, 똑같은 캐릭터인데. 뭐, 제퍼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갑핑거 한번 바꿔주십시오.
この辺りをターボさんが走ったのですね。あ、그래도좋네요。아우좋네그래도정말죄송합니다근데갚힌거여러분의견하지마세요여러분여러분한테갚힌거고생하셨고정말죄송합니다갚힌거고생하셨고새해복많이받으시고당분간갚힌거좀내려놓고아그래도갚힌거의커리어의처음으로천장이었다는점에서이거굉장히또좋은추억인것같습니다하지만나한테초등학교시험을줬어요아좋네그래도좋아요아오늘뽑기후기갑자기한마디해주십시오절대하지마세요절대너차라리밥을사드세요밥을아치킨을먹을지아좋네그래도아아니아니야잘못봤어이거인공지능미사일자이상필수적인뉴스였습니다새해액땜제대로한번해보우리윤정현채널구독좋아요좀눌러주세요이상필수적인뉴스였습니다안녕아여보세요아예죄송하지만제가이번설날에는집에못갈것같아요아어떻게좀시간을내보려고했는데아지금일이너무바빠가지고죄송해요진짜진짜정말일이좀바빠가지고다음에꼭갈게요네네네네끊을게요この風、あの、今日はただと思う風、この、おう、私は、もうすぐ、風を。ガスのパド、まいろけうさよ。엄마、죄송해요。さあ、今シーズンも、ウマ娘ちゃんを押して押して押しまくりますよ！